냉온탕 5관 홍준표. 이재명은 급행열차, 부자에게 자유, 서민에게 기회를. 입력 2021년 9월 10일 오후 7시 25분. 수정 2021년 9월 10일 오후 7시 26분. 조윤형 기자, 박혜성 기자. 서울, 뉴스1. 조윤형 기자, 박혜성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홍 의원은 10일 JP이망로드 마지막 일정인 리턴 투 베이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홍 의원은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되 부자를 증오하는 세상은 만들지 않겠다 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라고 비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부자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 이라며 차베스가 정권 유지용 퍼주기만으로 나라를 운영해 세계 최빈국이 됐다. 이 지사의 행보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어릴 때부터 매일 등하굣길이었던 곳이 서문시장 이라며 서문시장에 남다른 애착이 있어 지난 대선 출마도 서문시장에서 했다 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마지막 일정을 대구 경북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 홍준표의 앞마당이기 때문 이라며 새로 판이 뒤집히고 짜여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도와주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란 확신이 있다 고 설명했다. 시민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홍 의원은 서문시장 내 위치한 국수가게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방문 첫 일정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찾았다.